네, 안녕하세요. 비디오 코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 복합 클립을 이용해서 위아래 색이 다르게 하는 텍스트 클립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걸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캣커피시에서 좀 아쉬운 것 중에 하나가 텍스트 색깔이 조금 정해져 있다는 거 이미 정해져 있고 사용자 지정 색깔 뭐 그런 게 없어요. 그리고 그라데이션조차도 그런 효과도 없는 거. 꽤 아쉽죠. 그래서 스타일 같은 경우도 이미 캣커피시에서 이미 만들어 놓은 게 많고 편집 효과도 마찬가지예요. 캣커피시에서 이미 지정해 놓은 색깔이죠. 그게 조금 아쉬워요. 그래서 이 복합 클립을 이용해서 위아래의 색이 다른 텍스트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먼저 텍스트 클립과 영상 클립의 어떤 차이점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면은 텍스트 클립을 선택을 하시면은 여기 위에 있는 메뉴들을 보이시죠? 편집할 수 있는 메뉴들이 있고 우측에도 마찬가지로 메뉴들 확인을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여기 애니메이션 것도 인, 뭐 아웃, 반복 같은 거 텍스트에서는 이런 애니메이션이 있다라는 걸 한번 확인해 보시고 만일에 영상 클립을 올려놓고 이걸 선택하시면은 이 위에 있는 메뉴들이 틀리죠. 즉 보시면은 뭐 프리즈, 역방향, 뭐 미러링 회전, 크롭 같은 자르기 이런 메뉴도 있고 위에 있는 것도 우측에 있는데도 우측 메뉴도 마찬가지로 애니메이션을 보면은 이 인, 아웃 뭐 이런 게 틀립니다. 텍스트 클릭과 좀 다른 게 보일 거예요. 마스크 기능도 역시 마찬가지로 있고 영상 클립에는 있고 텍스트 클립에는 마스크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 상태에서 복합 클립이란 게 영상 클립을 만들어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영상 텍스트 중에 하나를 또 갖고 옵니다. 그래서 요거 하나를 복사를 해서 붙여넣기 하세요. 그래서 위에 있는 텍스트 색깔을 좀 다르게 노란색으로 바꾸고 아래에 있는 색깔은 그냥 하얀색으로 놔둘게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자, 위에 있는 거를 일단은 우클릭 하셔서 복합 클립 만들기로 바꿔놓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위에 있는 영상은 이제 이미 텍스트 클립이 아니라 영상 클립이 되면서 이 메뉴들이, 영상 클립 볼수 있는 메뉴들이 생기게 됩니다. 텍스트 클립과 메뉴들이 다 틀리죠? 그래서 요거를 선택을 한 다음에 마스크로 이동합니다. 분할 보이시죠? 분할.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위, 아래의 색이 다른 텍스트가 완성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자, 이런 식으로 해서 텍스트 클립을 두 개를 먼저 만들어 놓은 다음에, 똑같은 텍스트 만들어 놓은 다음에, 하나의 클립을 복합 클립을 통해서 영상 클립으로 바꿔 놓으면은, 그리고 나서 마스크라는 걸 이용을 해서 하시면은, 이런 식으로 조금 자기가 원하는 색깔 두 개를 이용을 해서, 조금 색다른 텍스트 클립을 만들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요거를 그냥 간단하게 영상 클립 뭐 배경이 될 영상을 밑에 놓으면은 뭐 이런 식이 되는 것이죠. 이해가 되셨죠? 자, 그럼 이 상태에서 텍스트만 됩니까? 아, 그건 아니고요. 자, 텍스트만 되는 게 아니라 스티커도 마찬가지로 같은 방법을 할 거예요. 같은 방법으로. 뭐, 여기를 하나, 뭐 스틱 하나를 선택한 다음에, 똑같이 스티커를 두 개를 만들어 놓을게요. 자, 이 상태에서, 하나의 스티커 클립을 선택을 한 다음에, 우클릭, 복합 클립 만들기. 그리고, 요 클립을 선택하고, 분할을 해서, 위아래의 색깔을 좀 다르게 변화해 볼게요. 그래서, 여기 보정으로 가셔서, 아, 조정으로 가셔서, 뭐, 색을 조금 다르게 변화시킨다는 거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하면은, 위아래의 색이 다른, 스티커도 만들 수가 있고. 그쵸? 그러니까, 뭐, 이런 스티커도 마찬가지로 할수 있고, 아니면은 텍스트에서, 텍스트 템플릿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방법을 할수 있다는 겁니다. 두 개를 만들어 놓은 다음에
약간의 색, 뭐 색만 보정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복합클릭 만들기로 가셔서 하나를 만든 다음에 뭐 똑같이 여기 마스크 하시고 조정으로 가셔서 뭐 이런 식으로 바꿔주시면은 다른 색깔이 되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서 이러면 색깔을 조금 다르게 변화시킬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위아래만 할 수가 있습니까? 라고 질문 드릴 수도 있는데, 그건 아니고, 그럴 때는 이 크롭이란 걸 이용을 하시면은, 뭐 좌우로 색깔을 바꿀 수가 있죠. 근데 조금 크롭을 하시면 조금 불편하실 거예요. 그래서 조금 이동을 하셔야 될 겁니다.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색깔을 바꿀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바꿀 수가 있는데, 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크롭을 이용해서 위아래가 아니라 뭐 좌우로 바꾼다 싶을 때 크롭을 이용해서 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긴 한데, 조금 불편하다. 그래서 이걸 좀 움직여 주셔야 됩니다. 아니면 조금 위로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하셔도, 뭐 좋은 이쁜 효과가 날수 있고, 네. 그래서 이렇게 만들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복합 클립이라는 걸 이용을 해서 스티커나 뭐 텍스트 템플릿 아니면 텍스트의 색깔을 좀 자유자재로 바꿀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 복합 클립을 이제 취소를 하고 싶을 때 우클릭해서 그냥 복합 클립 실행 취소라고 바꿔주시면 돼요. 그럼 다시 텍스트 클립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이미 복합 클립을 만들어 놓은 거를 또 복합 클립으로 만들 순 없다. 라는 것도 알아주시면 좋습니다. 네. 제가 오늘은, 이런 식으로 해서 복합 클립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렸고, 복합 클립을 이용한 방법들은 좀 무궁무진할 거예요. 네,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도 응용을 한번 해보시길 좀 바라보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